안녕 여러분, 스위스 인터라켄 사는 사라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쥬리히 바하노프스트라세 구경시켜 드릴게요. 재미나게 감상해 주세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바하노프스트라세예요. 바하노프스트라세는 아마 지구상에서 쇼핑으로 가장 정평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서민이 오던, 돈이 무지무지 많은 부자가 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단 뭐 스워치, 스위스 워치의 약자이자 또 가장 저가이면서 스위스 메이드를 보장하는 시계죠. 스워치만 해도 이렇게 부티그로 딱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저렴한 그 크리스탈 있죠. 스왈롭스키도 부티그로 딱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이런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각각의 하나의 부티그로 다 있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안에 이렇게 명품관이라 그래서 딱딱딱딱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쥬리히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상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뭐 일하는 아줌마라서 일상에 늘 쫓기면서 생활을 해서 그런가 멀티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꺼번에 취급하는 상점을 잘 가긴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백화점을 잘 가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직장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작년에 찍은 영상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국이었고 단축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쥬리히도 가서 뭐 이것저것 구경도 하면서 아, 원래는 이런 패턴, 이런 색깔이 유행이구나 보고 느끼면서 입어만 볼게요. 그죠? 입어만 보고 기분 전환도 하고 또 특히나 7월, 8월에는 큰 세일을 하거든요. 물론 신상품은 세일이 아니겠죠. 이 빨간 재킷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세일이 아닌 관계로 그냥 입어만 봤어요. 구입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쇼핑이 뭐길래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진 않더라도 아이쇼핑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정말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이 영상은 제가 8월에 찍은 건데 뭐 최대 70% 80%까지 세일을 하니까 7, 8월 여름에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 또 스위스 여행하시는 분들 대도시 쇼핑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터라켄은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로 기념품 위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을 하더라도 그럼 기념품은 사실은 세일이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트렌드랑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니까 물론 이제 뭐 상점마다 특별히 재고 정리를 위해서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옷이라든가 신발류는 시골 마을에서 사기보다는 대도시에서 쇼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50%? 정말 탐나죠. 또 7월부터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 뭐 30% 50% 하던 것이 또 8월로 넘어가면은 뭐 70% 80%까지 더 퍼센티지가 커진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작년 8월 둘째 주쯤에 제가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옷들은 올해 트렌드는 아니에요. 작년 겁니다.
한 15년 전쯤인가요? 저희 사촌 언니가 저를 보려고 스위스에 놀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런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 사니까 아 이거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아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 여행을 나왔으니까 특히나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무조건 스위스에서 사면은 다 품질이 좋고 막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려도 언니는 아니라면서 이런 패턴과 이런 색상은 한국에는 없는 거라며 그렇게 사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차라리 그거는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훨씬 낫다. 이거는 값만 비싸지 품질도 별로 안 좋다라고 그렇게 제가 진짜 뜯어말렸어요. 근데도 언니는 제 말을 안 듣고 아니라며 엄청 쇼핑을 했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후회를 한 거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윤미야 네 말이 맞더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잘 아는 거는 아닌데 그냥 조금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면 조언이랄까? 우리나라가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있죠.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제 생각인데요. 웬만한 거는 이곳 유럽에서 사는 제품보다 우리나라 남대문이나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서 구입하는 제품들이 오히려 바느질도 더 튼튼하고 원단도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외국 나와서 그 분위기에 도취돼갖고 마구잡이 쇼핑하시는 거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한답니다. 반가운 대한민국 브랜드죠. 제네시스. 바로 줄이 바우노프스트라세에 이렇게 매장도 생겼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다음엔 자동차 제네시스 매장 보여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